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첫날 출근인데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려드네요.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아직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늘 입고가 된 차량 중에 한 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BMW F02 모델이고 F02 바디라고 해야죠. 02 바디 730 LD 모델이에요. 3.0 디젤 NO7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 입고 전에 말씀하셨던 차주분의 증상은 초기 시동 시에 뒤에서 배견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솔린이 아닌 차량이 배견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불안전 요소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견인차로 입고가 되었는데, 견인차에서 처음에 시동을 걸 당시에 뒤에서 하얀색 백색 매연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주분이 말씀하시던 증상은 차가 떨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차가 엄청나게 떨었어요. 떨고 진단기상에서는 4번 실린더의 보정불량 이 나왔었어요. 4번 실린더의 보정불량이라고 하면 인젝터에서 연료 양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 열이 받으면 진동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좋고, 지금 하남이 너무 바빠서 제가 남양주시 오남에 있는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타고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엔진 필링도 좋아요. 대신에 한 가지, 매연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실내로 아까 엔진룸을 열었을 때도 머플러에서 나오는 매연처럼 굉장히 매캐한 매연 냄새가 그 엔진룸에 있었거든요. 그 냄새가 당연히 실내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그 유입되는 매연이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좀 심해요. 제 생각에는 인젝터의 불량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남양주를 가서 인젝터를 먼저 한번 빼보고 장비에 물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고씽. 왜 갑자기 울어? 저 차가 울렸어요. 사장님 그랬잖아요. 엔진 내리기 기본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 몰라 나. 맥내 회수라고 하셨잖아요. 냉매 뺐는지 확인해 보려다 툭 튀어가지고 눈에. 아, 결국 네가 바보란 얘기구만. 결론은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는 게 지금 그래서 우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좀 괴롭고요 지금. 명절 잘 보내고 오는데 쉬어야 될 것 같아. 명절을 며칠을 쉬고 나서 계속 쉬어 무급 휴직 그럼. 무급 휴직으로 한 90%만. Nope. 사람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이렇게 손절. 잘 가. 자, 일단 고장 코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DD 쪽에 디지털 디젤 일렉트로닉 저기에 고장 코드가 있고요. 예열 컨트롤 유닛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셀프랩 액추에이터 위치 제어. 셀프랩이 너무 닫힘, 정해 제어편 차가 있고요. 종속 운전 레귤레이터, 실린더 4번 보정량이 너무 높대요. 4번의 인젝터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시동을 걸어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종속 운전 기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플랜에 들어가서 종속 운전 제어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속운전 제어라는 거는 연료 분사량을, 분사 고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막대그룹으로 보통 평가가 되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운행할 때에도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진단기상에서는 별 문제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젝터 동화샤에 누설이 좀 의심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인젝터를 먼저 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증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만에 나 보니까 반갑지도 않아. 막 슬퍼? 눈물이 나? 감격에? 아니, 저것 때문에 그래. 아니, 날 간만에 봐서 감격에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아니, 뭐야, 저런 웃음을 쓰지 마. 뭐, 그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 아, 이제 욕하고 있는 거? 아니. 이건 한번 벗겨보자. 벗기는 건 또 우리 사장님 또 기가 막히게. 거꾸로 아냐?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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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흐려워해 보여 지금.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거랑 이걸 방향을 못 찾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안 할래요. 어? 안 할래요. 아니요. So cool. 일단 이쪽에 로코한 카바에서 오일의 누유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엔진 쪽에는 별다른 다른 누유는 보이지는 않아요. 써먹어봐야지. 딜리버리 리턴 호수 먼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미안해, 챙겨 안 할게. 난 동아시아가 죽었을 거라고 의심이 돼. 진짜요? 축지가 다르죠. 동아시아의 터짐은 없었고요. 일단은 이 상태라면 인젝터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품 인젝터를 바꾼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 좀 이상하네요. 지금 부상을 명절을 너무 많이 쉬었나? 다음부터는 좀 덜 쉴 거야? 어? 그러지 마세요. 아니, 다들 적응을 못 해. 사장님도 적응 못 해. 어? 사장님도 적응 못 해. 나 적응 잘하고 있어. 오늘 전화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 멘탈이 부서질 것 같아, 지금. 더 열심히 하래. 사장님은. 고맙습니다. 갑자기? 욕하려고 그러다 말았지 지금. 욕이라뇨. 아, 지금 욕 못해요. 할 줄 몰라. 네가? 네. 이거 술 취하면 나 욕하잖아. 제가요? 응. 술 취한 거 못 보셨잖아요. 어? 술 취한 거 못 보셨잖아요. 술 취한 거? 술 취한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런가? 응. 내가 먼저 취했어? 취할 때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취한 걸 봐야겠군. 큰일 나요. 누가, 내가? 네, 여자친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 술 취하면? 만 취한 거 뭐 깜짝 놀랐어. 서명 받아야겠다. 울고 싶었다고. 퇴직 서류 하나 들고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 받고 보내야지. 아니 그럼 제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니 그걸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질 순 없잖아. 내가 네 마누라도 아니고. 6번 인젝터 1, 2, 3, 4랑 5번은 전부 별 문제 없었는데, 6번은 지금 오일이 좀 누유가 됐었어요. 이 녹화한 커버에서 누유가 된 것 같고, 터지지는 않았잖아. 오링이 터진 건 아닌데, 그치? 청소 네. 상태가 안 좋긴 한데 터지지는 않았잖아. 그치? 근데 일단 인젝터는 외관상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커버 가스켓에서 누유가 좀 있었어요. 녹한 커버 가스켓의 누유로 인해서 인젝터가 이렇게 오염이 되긴 했었어요. 동아시아 한번 빼볼까요 이거? 동아시아가 터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홀 청소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 문제를 일으킬 법한 정도는 아니에요. 담배만큼 힘들다고? 술 끊는 것도 힘들죠. 담배 끊는 것도 힘든데. 넌 담배 끊었잖아. 사장님이요? 어. 근데 뭐 술까지 끊고 그러세요. 술까지 끊으면 재미없잖아요. 살 빼려고. 아, 운동을 하셔야죠.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죠. 아니 술을 안 먹으면 돼. 술 안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운동을 해야지. 일단 술을 안 먹는 게 먼저지. 숨쉬기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회식 없음.
술 끊었다고. 아. 대개는 언제쯤? 대개는 씨발 무슨 대개야. 대개는 언제쯤? 아, 대개 먹을 때까지 술 먹고 끊을까? 아, 훌륭해요. 알았어. 제가 2차는 사 드리려고 했는데. 아, 2차 그러면 양주 먹으러 가? 어? 아니, 아닌데. 편의점 양주는 싸니까. 애인 있다면서. 아, 또 양주를 먹자 그러네요. 아니, 왜요? 양주 먹자 안 했어요. 하여튼 남자들은 나 빼고 다. 야, 이거 썸네일 각인데? 와, 이거 여기 흙이 플랩에 있는데서 다 샀어.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다 샌 거야, 지금. 완벽할 것 같아. 와,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지 않냐?